2단계 개념되신 early bird, birds. 일찍 오는 사람이 새를 잡, 뭐, 벌레를 잡는다. 이걸로 가버리는 거고. 근데 일찍 오는 새가 벌레가, 그런 새가 벌레가 있어야 되잖아. 먹을 게 있어야지.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애들이 안 먹고 안 먹는 모든 음식을 다 모든 음식을 갔다가 학교 오면 교실에 먼저 안 가고 교실을 먼저 가는 거야. 교실에 먼저 놓고 가서 교탁 위에다가 그거를 잘게 썰어야지 가능한. 그래서 일찍 오는 사람 먹어라. 그래서 뭐 요거는 1인당 한 개. 근데 38명을 다 먹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늦게 오는 애들은 어떻게 교실이면 뭐냐 이거 냄새가. 그렇게 돼. 그래서 이게 저는 늦게 온다고 이게 아니고 일찍 오면 개이득이라는 거를 이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심어주는 거야. 생활기록부에 적어줘. 아침에 오면 뭐가 올지, 뭐가 뭐 어떤 음식이 나올지 몰라. 별의별 음식이 다 나와. 그리고 학교로 오는 음식 저는 집에 안 가니까. 학교로 뭐 3월에는 떡도 오고 막 그러잖아. 그거 안 가져와. 그 다 애들 간식으로 먹여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오는 애들은 뭐 진짜 이득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싸우지 않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관심. 관심에 집착해서 부모에게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금만 아파도 아프다고 징징거리는 등 교무실을 숙세웠다. 보건 선생님 계신가요? 따로 없으세요? 네. 요즘에 보건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갈등이 많아. 왜냐? 분명히 입교병이거든. 근데 와가지고 그것도 시간마다 와서 들어 놀라 그러고. 근데 선생님이 보건 선생님 머리가 아픈 거야. 근데 보건 선생님이 그건 잘못 생각하십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아이들의 병은 꾀병이야. 꾀병을 다른 말로 하면 화병이야. 화병인데 집에 가봐야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런데 왜 집에 가고 싶어? 가슴에 화가 있다. 이 화를 어쩔 줄 모르겠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제가 오늘 좀 가슴이 아팠어. 그러면 조퇴시켜줄까 안 시켜줄까? 안 시켜줘. 엄마 아빠 어제 싸워가지고 집안이 박살이 났어. 뭐 유리창이 다 깨지고.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해? 못하니까 배 아프다. 머리 만져봐도 머리가 멀쩡한데. 그러니까 꾀병은 화병이다. 집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다. 집에다 뭐 몰라뒀다고. 애들이 학교에 있으면 애들은 재미없어요. 자, 이럴 경우 이제 특수반 아이가 자꾸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반 애들이 뭐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수업을 안 하는 거거든요. 최고의 명가인 휴강이야. 오늘도 그렇죠. 오늘 선 강의가 휴강이란 말이야. 근데 애가 자꾸 그런 말 하니까 그 반 애들이 막 박수 치고 좋아하니까 자기가 관심을 가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암괴야, 질문 참 고마운데 질문하기 전에 속으로 5만 씩 해줘. 이랬다니까. 그 다음부터 얘가 질문을 안 해. 왜? 5세에다가 잊어버려. 질문을.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보더니 애들이 정신 바짝 나요. 다른 선생님들 다 그 아이를 어떻게 못하거든. 근데 한 방에 애를 딱 그러니까 그 반 애들이 오씨 재미가 하나 줄었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두 번째는 ADHD 아이예요.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그냥 들이대, 그냥 막 들이대, 수업마다 놀게 이랬는데, 수첩을 딱, 500원짜리 수첩을 딱 사주고, 네 질문은 정말 창의적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수업이 도움이 되길래, 이렇게 수첩에 적어.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창의적인 질문을 잘한다고 선생님 생활 기록부에 적어줄게. 그랬다. 얘도 또 질문 안 하네. ADHD는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적다가 잊어버려. 이렇게 다루는 법.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은 김현수 교수, 교사 상처, 저자 김현수 교수한테 상당 부분 연수 들은 내용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는 요 두 분 정도 연배 되신 선생님께서 이러신 거예요. 지금 특수 선생님, 그 정도 연배. 저는 이렇게 하는데요.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오빠 관심?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연습해 볼까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옛다 관심. 옛다 관심. 이러면 그럼 내가 소스라치는. 소스라치는. 내가 그냥 얼굴 벌게 지는 거야. 속마음을 들켰거든. 그 다음부터는 안 돼. 애들하고는 싸우면 안 돼. 그냥 뭐라 그러든. 내가 막 이렇게 눈 지켜들고 그러면 지켜들 때는 이게 또 김현수 교수가 저한테 친진 단골 형님 어디 강의 가시든 이 얘기 꼭 해달라. 애들이 선생님한테 눈 딱 눈이 확 돌아가는 거는 이거는 그 순간에 엄마와 혼동될 때 엄마의 온갖 잔소리를 이겨내고 학교에 왔어. 근데 선생님이 엄마랑 비슷한 말을 하는 그 순간 엄마한테는 못 들어도 선생님한테는 대드는 거야. 지금 눈이 확 돌아버린 거야. 아빠의 폭력을 겨우 이겨내고 학교에 왔는데 남자 선생님께서 아빠랑 똑같은 얘기를 해. 애들이 순간적으로 탁 적혀. 그러면 멱살을 잡는다. 그러니까 봉변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은 애들한테 엄마 아빠와 혼동되지 않게 특별히 주의하셔야 돼. 왜 맞는 선생님이 왜 맞게? 어떤 애하고 이렇게 평상시에 대부분 10개의 사안이 벌어지면 거의 그 아이와 그 선생님 간에 평소에 유감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느닷없이 봉변을 당하는 거야. 이런 증상을 순간 착각이다. 염두에 두시고 애들한테 낚이지 마셔라. 그래서 생활지도는 매트릭스처럼 하자. 애들이 화가 나서 선생님한테 화살을 쏘면 어떻게 해라? 매트릭스처럼 그랬어. 유연성을 자꾸 길러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피해야 돼. 절대로 맞서지 마셔라. 걔는 나를 향해서 쏜 게 아니고 엄마를 향해서, 아빠를 향해서, 시대를 향해서 쏜 건데 내가 가서 맞아줄 이유는 없는 거야. 학교의 교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우려하는 의식이 부족하다. 이거는 제가 팀 스피릿을 해주는 거. 아이들에게 팀 스피릿을 양성하는 방법을 이게 이제 교무부장님께서 뭐 보내주신 학사력이야. 1학기 학사력. 2학기 학사력이죠. 이거를 이제 달려는데 맨 위에 뭐라고 써있나요? 집보다 편안한 교실. 집보다 편안한 교실. 콘셉트. 우리 반은 학급 비품이 별게 다 있어요. 애들이 필요한 건 교실 안에 다 있어. 학급비 받는 걸 다 사놔.
그걸로 나 먹을 거 안 사먹여. 먹을 거는 집에 남는 음식을 타고. 냉장고도 있습니다. 냉장고도 있습니다. 네, 뭐 2월 달에 학교 나오면 얻는 게 많아가지고 여기에 여기 뭐 맨 여기다가 주번을 주번 활동 저희는 1인 2력이 다 있어서 주번이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밑에 청소도 안 해. 자 미니 빗자루 있죠. 미니 빗자루고 다이소 가면 1,000원짜리 있어. 그걸 사다가 자기 책상 밑은 자기가 다 책임져. 그러니까 주번이라고 할 일이 맨 앞에 맨 뒤 이 정도만 합니다. 어쨌든 얘들아 우리 반은 주번이 큰 역할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 책상 줄 맞추고 하려면 힘드니까 여기다가 신청해라. 표를 넣었어. 그래서 두 명이 신청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복을 받았네. 주번이들이 도망가는 애들이 없어. 왜 도망가는 애들이 없어? 자기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힌트 누구랑 같이 신청할까? 그렇지 절친 베프랑 신청. 그러니까 내가 가면 베프에 대한 배신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묘책이더라고요 이게. 심지어는 그건 상담 대상이고. 그리고 두 아이를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 주가 되면 이 검찰팀 아니 선거관리위원장이 또 1인 2역을 있어요. 걔가 54321 주범 평가표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두 명에 대해서 주범 평가를 한다. 근데 주범 평가를 사람을 보이지 않게 하고 지난주에 청소 상태만 생각해라. 사람 보고 하는 건 비겁한 거다. 그렇게 하면 희한하게 제가 보는 거랑 비슷하게 나와. 전원이 다 투표를 하니까 이 공화 그 투표라는 게 참 무서운 거야.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신청이 늦어지는 주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주는 빨리 차고 어떤 주가 제일 빨리 차고 수학여행 가 그렇지 수학여행 그 주가 제일 사닥가서 확 적지 눈치 빠른 놈. 그래서 그건 또 불공평하잖아. 그리고 어떤 때가 안 차냐 시험 때 고등학교 대기하고 시험 때 부담스러워. 시험 때 안 하고 첫 주 그래서 첫 주는 회장 부회장 첫 주는 회장 부회장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하는 애들은 생활기록부에 적어준다라고 미리 말해요. 늘 결과를 보여줘야 돼.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테니까 부담이 되는 시험 때 주번을 자청하였음이라고 생활기록부에 적어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5일하고 어떤 애는 하루에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가산점을 줬어. 하루당 0.1점씩. 그래서 어떤 애들은 얘는 5.04일이야. 5.04일. 5점이 너무 높죠. 그러고서 이걸 그럼 뭐 해서 먹어요? 그렇지. 이 교사는 징계 규정의 10배 더 강력한 무기가 생활기록부에 또 적었다. 3.5점 이상은 생활기록부에 적었다. 뭐라고 적었느냐? 서술형 오류치. 주번 활동에 대한 동료 평가 결과 5점 만점, 과로 열고 대단히 만족 5점, 대체로 만족 4점, 보통 3점, 점점점 알고 가로 닫고 그래서 4.57점을 받음. 그리고 등위가 매겨야죠. 한 학기 가면. 그럼 39명 중에 2위에 해당하는 순위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애들이 꼼짝 달싹을 못하네. 이 우리가
1500바이트의 힘, 750자의 힘입니다. 애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카리스마가 없잖아요. 저는 애들 때리지도 않고 뒷담도 안 해. 내가 니네 뒷담하면 문상 10,000원 준다. 뒷담도 안 해. 그런데 어떻게 애들을 사로잡느냐. 이렇게 사로잡아. 그렇게 해서 이게 5점짜리 평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1인 이력. 1인 이력에 대해서도 또 동료 평가를 해요. 그래서 1인 이력 끝나면 5점 만점에 몇 점. 그래서 이것도 3.5점 이상이 되면 생활기록부에 총무팀장으로서 학급비를 1년간 관리하였고, 그 역할에 대한 동료평가 결과 5점 만점에 4.2531점을 받았음. 이렇게 해줘.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애들이 학급이 맞물려 돌아가죠. 1인 이력 때문에 맞물려 돌아가죠. 주번활동 이렇게 동료평가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다 팀원,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식이, 야 우리는 하나다, 뭉치자, 이게 기대가지고 되지라, 이런 가정을 통해서. 원래 주식도 투자한 사람이 주식 보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그걸 왜 봐요? 사람도 자기가 학급에 뭔가 기여를 했어야 학급에 관심을 가는 겁니다. 자기가 관심,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학급에, 내 학급이 아닌 거야. 그게 자꾸 써야 돼, 애들. 봉사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1인 1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거는 이 거짓말의 심리학인데요.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른도 그래요.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하는 건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걸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이, 들켰네. 미안해. 당장 안 그럴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존감이 없으면 못해요. 그죠? 그 아이들 너무 이렇게, 아니 담배 피다가 걸렸어. 근데 꽁초를 이렇게 들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걸렸는데 아, 이거 제가 핀 게 아니고요. 여기 있어서 끌려고. 아니 너는 어떻게 끌 때 또 이렇게 끄냐? 자존감이 약하고 또 징계가 우려될 때 거짓말하는 거야. 특별교육인데 출석정지 받는 위기에서 하면 누구든지 거짓말하죠. 근데 저는 애들 담배 단속할 때 남학교 오실 때 휴대폰 동영상 모드로 하고 들어갔어요. 그 애들도 날 보고 이거 보고 어이가 없어.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증거가 그 자리에서 찍혀 돼서 도망도 못 가고, 나도 웃고 한참을 쳐다보겠다. 선생님 좀 봐주세요. 야, 널 봐주면 내가 이 생지부자를 어떻게 하냐. 네가 날 봐줘야지. 네가 너 애들 봐주면 금방 소문나거든요. 그들이 입이 가벼워서 한 번도 봐준 적이 없어. 그래서 근데 거짓말이, 이런 거짓말, 애들이 거짓말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다. 저희는 우리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과와 변명, 보고와 변명에 대해서 학기 초부터 교육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직장, 너희들 직장 나가서 생활할 때도 대단히 중요한 거다. 아는 건 거짓말처럼 들린다는 거야. 변명처럼 들리고 핑계처럼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는 뭐냐?
사안이 발생한 즉시로 보고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수행평가를 하는데 동생이 뭐 거기다 물을 뿌려가지고 다 묻어댔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선생님 그래서 그거 버렸어요. 그리고 학교 와. 그러면 우리는 뭐를 받아들여 볼? 거짓말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 선생님 어떻게 찍어가지고 동생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정해주고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게 됩니까? 센스 있다 해. 그렇게 평가하게 되죠.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야. 일 다 벌려놓고 나중에 얘기하면 상사에게 보고하면 그 친구는 뭐야? 핑계쟁이고 비겁하고 거짓말하는 친구거든. 그래서 3월부터 이걸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 애들이 보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바로 애들한테 알려줘. 오늘 아침에 7시 반경에 아무개가 지하철에서 배가 아파서 설사가 나서 화장실에 들렀다 온다고 선생님한테 얘기했다. 등교 시간은 이미 등교 시간은 8시인데 30분 전이라 해서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이 센스. 애들한테 반톡으로 다 알려준다. 그래서 그걸 자꾸 핑계대지 말고 보고하라. 변명하지 말고 보고하라. 이래야 진짜 A급 사원이 된다는 걸 애들에게 계속. 센 척하는 애들, 센 척하는 애들과 제대로 싸우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이제 선생님께서 서운하셨을 때 그 서운함을 감추실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떻게 하냐? 근데 화내는 법인데 이렇게 화내시면 돼. 네가 뭐 아이 메시지라고 하는 건데 네가 뭐하면 내 마음은 뭐해? 왜냐면 난 이렇게.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네가 뭐하면 시작. 네가 뭐하면 내 마음이 뭐해? 왜냐면 이게 상당히 준엄한 표현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참 속상하구나. 내가 참 어이가 없네. 왜냐하면 난 이렇게 하면 나는 상당히 엄격하게 준엄하게 화를 냈는데 중요한 거 애가 꾸지람을 들었다는 생각을 안 들어. 아 선생님이 그러셨구나. 아 내가 한 행동이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애가 거기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좀 또 남선생님이 여자한테 이렇게 정색을 하면 여자애들은 그때부터 머리가 정지돼. 아무것도 안 들어. 어감만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가 뭐하면 한 번 더 시작. 네가 뭐하면 내 왜냐면 이게 남편에게도 통해. 마누라에게도 통해. 당신이 뭐하면 당신이 뭐하니 내 마음이 뭐하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이 뭐하니 시작. 당신이 뭐하니 내 마음이 뭐하네 왜냐면 어머니한테도 제대로 하는 방법.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저 우리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게. 뒤에 있는 땡땡은 잘 못하겠다는데. 왜냐면 왜냐면 저 아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서운하네요. 저도 이번엔 좀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이게 막 따지는 거야. 속 내용은 따지는 건데. 듣는 입장에서 아 그랬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눈 동그랗게 뜨고 어머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어? 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내가 시집온지 몇 년 된지 아시냐고. 이러면 이제 진흙밭도 개사 안 되는 거야. 어머님께서 그러시니 시작. 어머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어머니하고 같이 사니까 뭐 아침 밥상자리가 유일하게 대화 시간이 되는데 그때마다 이게 참 흉흉한 말이 오고 가고 그래요.
이럴 때 집사람이 늘 되새기는 것 아니 멋있지. 정색하고 얘기했으나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 평화의 삼남 없고 교감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마음이 참 속상해요. 이렇게 참 되네요. 그렇지. 저 우등생이다 우등생. 너 다 같이 교감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시작! 교감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좋네요. 왜냐면 저는 이렇고 저렇고 쌤쌤 녹화해보는데요. 교감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시작! 교장님께서 그러시면 제 마음이 좋네요. 네, 요거는 칭찬할 때도 통해. 교장, 이거 칭찬. 선생님, 교장선생님, 굿! 아, 이렇게, 그런 거다. 구체적으로, 아, 교장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본 줄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좀 조금 노력했거든요.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도 팩트가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네가 한 번만. 근데 이제 지금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골라주세요. 당신이 해도 되고, 교장 선생님 해도 되고, 네가 해도 됩니다. 준비하시고 써세요. 당신이 정말 마음에 제대로 화내는 기술 다 들어보셨을 거야. 다 들어보셨으나 입에 붙지 않았지. 이번 기회에 입에 붙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걸 계속 하시면 애들이 이걸 배워. 교실의 애들도 이걸 배워. 갈등이 딱 생겼을 때 선생님이 늘 그 어법을 썼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몸에 배어버려서 학급에서 평화적인 해결이 이루어지는 거야. 야,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뭐하대. 나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대화가 돼. 그리고 집안의 형제 자매끼리도 그 말이 서로 돼. 다 배우는 거야. 굉장히 훌륭한 아이메시지입니다. 아이메시지. 거의 퇴근 시간이 다 되었는데. 아, 이거 안 갖고. 학교 폭력 예방 퀴즈는 저기 맨 뒷면에 이거는 오늘 그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낯선 행동 5번, 낯선 행동 멘토링 그 뒤가 안 할 수가 없어. 특수반 학생 멘토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동료 멘토링은 이런 겁니다. 예, 담임 선생님께서 편지실 분인데 담임 선생님께서 1학기 이제 기말고사 성적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전자 혹은 정보통신 전공 교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국영수사가 있죠. 그러면 시험을 잘 본 애들, 그 과목에 85점 이상 된 애들, 걔네들을 과목별 멘토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85점. 근데 뭐 85점이 아니면 뭐 80점도 될 수 있고. 근데 이때 원칙이 한 학생이 두 과목을 맡지 않아. 한 학생이 단 한 과목만. 왜냐하면 이건 기여의 창구일 뿐이지. 그래서 한 아이씩을 이렇게 그 점수대를 이렇게 뒤에다 붙여놔요. 그리고 멘티를 신청하게 합니다. 전 과목 다. 체육도. 교과에 있는 건 다. 그래서 신청하게 해서 이거를 언제든지 너희들이 둘이서 혹은 이렇게 멘토링을 하면 선생님한테 그걸 카톡으로 보내줘라. 사진 찍어서 보내줘도 좋고. 보내라. 그러면 그걸 전부 다 어디다 적어줘? 담임이 어디? 세특에다 담임이 세특이 1500바이트 교과 말고 담임이 750자를 적을 수 있잖아. 그것도 다 못 적어주잖아. 왜 빈칸으로 내보내줘. 우리 애들 얘네들 졸업하면 이게 곧 졸업장이 되는데 거기다가 촘촘하게 매달 며칠 아무개와 멘티와 무엇에 하였음 그거만 애가 보내주면 복사해서 붙여넣어주면 돼. 사실 인증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팀이라는 의식도 없고
내가 이 학교에 이 학교 그리고 애들이 학교에 대해서 불만인 건 뭐냐?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뭐 공을 들여야 내 학교가 애정이 드는 거지.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가 뭔가 내 학교에 정을 들이고 뭔가 내 애를 썼을 때 내 소속감이 생겨서 그게 애정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애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인 1역, 이런 동료 멘토링 이런 것이 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사 학생 간 멘토링으로 선생님들께서 국어 선생님 될 아이는 혹시라도 그런 애들 있으면 그런 애들 따로 모아서 국어 멘토를 해주고 졸업생 멘토가 이건 특히 여기 영한 선생님들께서 좀 구축해 주세요. 저기 지금 여기 남자 선생님들 졸업생 애들 전 카톡 친구가 9,600명이에요. 왜 그렇게 많이 놔두냐? 우리 애들 진로 멘토해 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어느 분야에 가고 싶다? 그러면 아예 카톡방을 열어 둘이 만들어줘, 붙여줘. 그냥 바로. 뭐 도제? 도제가 뭐 따로 있어? 얘네 졸업생들이 다 학교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가 막히게 해줘. 그러려고 졸업생을 이런 거대한 역사가 오래된 학교는 학교 단위로 해야 돼. 학교 단위로 멘토단을 구성해서 분야에 이렇게 학창시절부터 고1 때부터 저는 3월 1일 첫날 카톡으로 받는 게 이름, 장래 희망, 장기 세 가지를 한꺼번에. 그래서 장래 희망을 가지고 멘토링을 시작하는 거예요. 3월부터 집요하게 애들이 개기는 거는 결국 꿈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자꾸 싸우게 돼. 선생님이 자꾸 시비 걸면 싸워, 그래 싸워. 그러지 말고. 애가 자기의 꿈과 씨름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줘야 돼.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반 30명이 애들이 1번부터 30번까지, 아, 1번은 장래희망 뭐구나. 지금 저는 지금 카톡에도, 지금 휴대폰 번호에도 그대로 입력이 돼 있어서 졸업한 애가 딱 뜨잖아. 그러면 얘가 어떤 직업이 되기로 했다는 걸 지금 다 떠버려요. 처음 입력을 할 때 그렇게. 꿈의 명. 그 다음에 요거, 합격 쓰기, 꼭 쓰기. 이제 취업 시즌 되죠? 그러면 회사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회사를 가든 이 써라. 저는 학교에 매점이 있어서 매점 하나들에게 매점 상품권 2,000원짜리 줬어요. 한 아이들. 근데 저는 진로 상담부에서 의식적으로 하셔도 좋다. 그냥 합격한 아이들은 전부 다 합격 쓰게 해가지고. 근데 애들이 잘 못 써요. 그러니까 받아서 국어 선생님 또 그 능력을 해주시면 그게 더 빛이 나는 거지. 합격한 모든 애들에게서 그걸 또 유문해서 교실마다 게시를 다 해줘. 3학년에 합격 수기를 1, 2학년 교실 모든 교실에다 해준단 말이야. B4 용지를 딱 해봐. A4는 묻혀버리고 B4로 딱 해서 딱 붙여놓으면 애들은 이들이 나를 알아. 사실은 선생님이 유문해준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영암이 멋진 바다가 제가 교장님은 의무적으로 다 쓰게 했을 거예요. 저희는 일반고를 다니면서도 전문계 합격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면 애는 흥이 쪽팔린데 쪽팔린다. 그러면 너는 니네 학교에 우리의 니 후배들 안 왔으면 좋겠어? 아, 오면 좋죠. 거기 하려면 네가 안내를 해줘야 될 거야. 네가 안내를 해. 널 잘난 척하라고 쓰는 게 아니야. 너와 같은 길을 가고 싶은 후배에게 정보를 줘야 된다. 그러면 애들이 그러면 좀 어떻게든 개발세발 써와도 우리는 내용만 가지고 그 입문해 줄 수 있잖아. 입문해서 다 보여주고 그걸 모아서 다음 학년도 학급 문고로 씁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 애들이 심심하면 그걸 잃어버린 거야. 그런데 웃기는 게 교사가 말하면 잔소리, 선배가 말하면 어드바이스, 컨설팅이고 멘토링이야. 그러니까 교사가 애쓰지 않고도 거기 보면 면접시험에서 자네는 고2 때 무단 지각이 다섯 번 있는데 그게 뭔가 이러면 식은땀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와요. 면접할 때, 면접할 때 주의점 이런 것들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키트 이거는 저는 3월 늦어도 3월 둘째 주 안에 이걸 제가 직접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키트 20문항 이거는 제가 94년도에 생활지도부를 갔어요. 이 얼굴에 무슨 생활지도부야. 말이 안 되지. 근데 생활지도부 애들이 오는 문제 유형의 패턴을 보니까 거의 다 이 20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애들이 개념이 없어. 개념이 없어서 계속 손님들이 계속 오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때부터 이걸 퀴즈로 만들어가지고 3월부터 저희 반 했고, 그 다음에 천호중은 아예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 당당에 모아서 1학년 먼저 하고 2학년 하고 3학년 정교사를 다 했어요. 개념이 없어서 하고. 여기 뒤에 보시면 뒤에 해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요것만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공부 좀 하셔서 또 파워포인트도 제가 보내드렸나? 학교 분명히 파워포인트. 네, 파워포인트 띄워서 마치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애들한테 야, 그것도 거짓말도 슬슬 하고 제가 인터넷에 영상도 올려놨습니다. 2번 친구가 다른 방 교실에 와서 물건 훔치는데 교실 문 앞에 서 있었어. 망봉거, 공동정범이에요. 근데 3번 많죠. 3번 주인 없어 보이는 오토바이에 열쇠가 있어 혹시나 해서 친구가 타고 갔다 놓으려고 하다가 승경 아저씨한테 붙였어. 근데 중요한 거, 이 마음을 열어서 보일 수가 없네. 전 이거 잠시 타보고 갖다 놓으려 그랬는데 이게 보여지지 않아. 보일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있으면 꼭 하세요. 그거를 여성님들도 굉장히 아는 척 하시면서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파워포인트에 보면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공통점, 강지호 변호사님이 부장검사로 있을 때 소년은 원장하셨거든요. 그분이 일정 연수에 오셔서 2시간 100분짜리 강의인데 100분 내내 이거예요.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이 얼굴이 달라, 밥 먹는 게 달라, 운동할 때 시간이 뭐가 달라, 다 똑같아. 근데 아이들의 공통적으로 이게 있다. 이래서 이때 바로 문상 만원짜리 딱 꺼내는 거야. 맞추면 준다. 무엇이다? 공통점. 오해는 사절. 오해는 사절이 있다?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공통점.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은 뭐뭐뭐뭐뭐시 있다. 네. 욱하는 성질. 와. 이거 역할 할 때 이거 쉬워. 엄청 좋아해. 아, 이게 더 낫다. 이게 좀 더 무서워. 근데 이거 문제 하나 보내시죠. 네? 아, 네. 그럴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한번 받아. 한번 받은 사람 참기. 네. 오케이. 20번 답을 가장 먼저 말하는 학생에게 드리겠습니다. 20번. 네. 2번. 20번. 2번. 2번. 부모님이 내 말은 듣지도 않고 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건 잘못된 표현. 네, 정답 맞추죠. 그럼 또 할까? 검색 능력도 검색 능력이 지는 거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자, 그러면 9번 답은 몇 번? 2번. 2번. 네. 간만에 차인데 2번이라고 하시는 간발의 차이로 이렇게 0.5초 차이 이내로 하면 공동 정답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해서 애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만원짜리는 굉장한 애들한테 충격인데 이걸 안 하고 해도 답이 나와. 만원짜리 문상 앞에 이제 눈이 돌아서 땡땡땡땡땡 있다 그러면 만원짜리 문상을 이렇게 들어보이면 바로 답이 나와. 30초 내에 답이 나와. 욱한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껌을 저질렀던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그 새끼가 다 어떤 뭐가 있는지 아 욱하는 성질이야 이거. 그래도 답이 나와. 그래서 이게 강력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 만원짜리의 충격의 애들이 있죠. 수업시간, 뭐 쉬는 시간이든 담임의 동선은 늘 교실을 끼고 수업시간에 이동해요. 끝나도 교실을 끼고 와. 그래서 애들 머릿속에 우리 담임은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아직 스며들게 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교실에 갔더니 애들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어. 뭔가 사태가 심상치 않아. 그럴 때는 찾아가서 귀에다 대고 욱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애가 아니지. 아니, 질문이 잘못돼서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공통점 이렇게 물어. 그럼 애들이 시끄럽다. 내가 여기서 성질 부렸다가는 나도 어느 날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얘기도 꼭 해주는 거야. 야,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딨니? 근데 성질 내는 것도 습관이다. 웃가는 것도 습관이야. 그러니까 어느 날 까불지 마. 인생 조지는 거야. 욱하지 마. 얘기 된다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참는 거지. 학교폭력의 상당 부분은 아예 초등 욱하는 상태 쌍을 싹 잘라버려야 돼. 남의 몸에 손대는 그 순간 내 인생을 종친다. 뒤통수 한 대에 50만원. 고소하면 바로 50만원이죠. 선생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 피해 학생이 남이 본 상태에서 경찰을 바로 가서 고소하면 선생님도 최고 50만원. 지금 그렇게 엄격한 상황입니다. 네. 아, 퇴근 시간을 정확히 5시. 아, 아까 교감 선생님께서 약속 말씀하신 5시에 정확히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네. 아니, 선생님이 원하시면 부장선생님께서 뭐 5시 반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아닌데.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아까 그 선생님 말씀 도중에 공부 특징이 각기 간다 했잖습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공부 떨어진 애들이 아니 있는데 떨어진 애들 공부를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치는 거죠? 90년대 마이스터 고등학교.
아니 근데 공부도 그냥 나이스로만 빼는 저기 하고 다른 나이스로 떨어지는지 있는 거야. 아 서울에는 서울의 경우는 95% 100%까지 받아주지 않는 학교 안 받아. 95% 정도에서 끊어. 그럼 그 바깥에 있는 애들이 일반 다시 일반 걔네들이 일반으로 와요. 특수화가 먼저 가네. 예, 먼저. 특수화가 먼저라서. 먼저 쓰면 특수화가 먼저 쓰잖아요. 수준이 얼마 정도 될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상위 전교 1등도 곧 전교 1등과 꼴들이 같이 와서 앉아 있어요. 일반고가. 중학교 때 전교 1등이 와서 중학교 전교 1등은 그 서울대 지역균형으로 가서 올라가 앉아 있고 얘는 특성화 가서 떨어져서 와서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일반고가 자꾸 슬럼화 되는 거예요. 방법이 달라서. 네, 또. 네. 단위 공부하면 네. 학급체 뭐 이렇게 해서 사이트 같은 것이 있을까요? 뭐 구체적으로 아 저기가 거기 그 명함에 그 수업 홈피라고 되어 있죠. 수업 홈피 근데 끝에가 ET21이거든요. ET 앞에 K를 붙이시면 돼. 아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오늘 뭐가 했네. 이거 왜 안 알려드렸을까? 아, 여기 가서 검색하시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다 있어. 그리고 여기다가 오늘 영상 촬영한 것도 다 올려놓을 거예요. 필요한 부분은 편집할게요. 여기입니다. 돌봄치유 교실이라는 학교입니다. 여기 가셔서 ET21이 아니라 KET21. 여기 가서 검색하시면 가령 얼 여기다가 네, 여기 이렇게 써요.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 여기 가서 가령 지각 이거 시험고 저 시험고에서 이제 애들 지각하는 거를 때때로 환기시켜줘야 되는데 좀 지각 같으면 지각 괴담 정말 괴이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각으로 인생을 망쳐버리는 지각 괴담이 여섯 편이 있어요. 실제 사례예요. 하나는 그 좋은 대한민국 최고의라고 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로 경력 중소기업에서 10년을 해가지고 인정받아서 가서 이제 합격이 됐어. 면접에. 근데 그 기업에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띄워라 그런 거야. 근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에 5일이 있었어. 근데 걔가 그래도 다 잊어버리고 있었지. 학교 와서 보니 딱 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 5일이 있는 거야. 애가 급하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이걸 어떻게 해달라. 누가 그걸 할 수가 있나?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각 괴담으로 검색하시면 리얼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각만 치면 나오는 거죠. 지각만 치면 뭐 나오는 이게 제목 플러스 이게 지각 치면 자락 뭐든지 생활기록부 그럼 자살학 뭐 다 나오는 주소 한 번만 다시 네. 케이티 네 다시 여기 끝 그냥 아이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럼 제가 주소 찾아서 탁탁 보내드릴게요. 저 무료 AS 선생님 저는 4번에 네. 결과를 먼저 알려주고 아까 학교 규칙 같은 걸 알려주고 네.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훈육 방식에서 네.
결과 안내 중심은 영국과 미국의 미국 방식의 훈육이에요. 그 사람들은 학교 플래너의 절반 이상이 학교 교칙에 관한 선도 규정이 플래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학생 수첩 말하자면 거기에 학교의 선 징계 규정도 다 있어.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은 뭐냐면 너희들이 A라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B라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C라는 행동을 할 수 있어. 그런데 A라는 행동을 하면 결과 A-가 너에게 가. B라는 거는 B가 가. C-C-가 가. 그래서 그거를 애들한테 미리 철저하게 교육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교육시켰죠? 규칙을 오버했어? 어겼어? 그러면 100% 다 징계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외를 두지 않아요. 그게 더 무섭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우선 선생님들이 선도 규칙을 잘 몰라. 그래서 벌점을 줘서는 안 되고 이건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해부해서 바로 한 방에 징계를 할 거를 벌점을 줘가지고 애하고 싸워 자꾸. 그런 경우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교칙을 정확히 아시고 적용도 엄격하게 그대로 하시면 징계가 늘어도 애들이 승복합니다. 학교와의 평화가 왔기 때문에 애들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제가 이게 약간 그냥 어떤 행동을 하면 만약에 앞에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런 행동을 하면 우리가 그냥 그거를 뭐라지 결과를 주로 그냥 적용만 시키는 것은 좀 천분 같잖아요. 그 사이에 저희가 계속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고 교육을 좀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 교칙 교육이 아니라 교육도 하고 밥 먹자 상담도 하고 그런 거 다 병행하는데 정작 어느 선을 넘었을 때는 그때는 예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할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권을 침해했어. 애가 선생님한테 씨발까지는 괜찮아. 씨발은 자기 혼자 그냥 바닥에다 대고 씨발 할 수 있거든. 근데 씨발 롱, 씨발 면 그러면 그거는 강력한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예외를 두면 안 돼요. 그거는 심각한 교권 침해인데 왜 교권이냐. 선생님이 그 상태에서 어떻게 애들을 교육해?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아니야, 그거는. 교육자로서의 권리가 완전히 무너져버려서 모두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결과만 딸랑 안 내주고, 그건 아니고, 다 하는데, 우리,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징계에 너무 관대해. 마음고생만 하고 징계에 너무 관대해. 그래서 학교 교칙이 운영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저는 아예 정기부장 하면서 대선도의 낮, 대선도 위원이 가장 많이 수업이 없는 날, 목요일 4교시더라고. 그래서 목요일 4교시는 대선도 날입니다. 그래서 학년부에서 뭐 이렇게 해서 징계 올라면 그냥 뭐 일과 중에 하는데 그거 못해? 그래서 하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해서 그냥 징계의 일상화. 응. 근데 징계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평가에서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아져. 그럼 막 생활지도 그냥 잡아 먹으려고 그러잖아. 아니더라. 학교의 평화가 오기 때문에. 질문 얘기했어요. 네, 또. 다음에 또 초청하신 무엇입니까? 내년은 힘들고요. 올해는 제가 자율 휴직 기간이라서. 10월 15일까지는 11월 15일까지는 다 참고요. 선생님 역할이 계속 생기부장이라고 하셨는데 생기부장이 네. 구체적으로 무엇에 주는 말인가요? 생활지도부. 생활지도부. 네. 생기부장이라고 하셔요. 아, 생활지도부. 이 얼굴에 생활지도부장을 하면서 고민이 많아서 네, 고단한 날, 또 방학 전이라 피로가 좀 극도로 쌓여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참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